네, 그럼 바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강대학교 지금 컴퓨터공학과에 재학 중인 학부생 박상현이라고 하고요. 저는 서강대학교 블록체인 학회 SGBL의 학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은 서울대학교 VMNO 랩실에서 학부 인턴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것은 사실 이게 얼마 전에 청년 학생 BBR 해커톤이라고 해서 블록체인 해커톤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 블록체인 해커톤에 이제 출품을 해가지고 우수상을 받았던 그런 내용인데 블록체인 기반으로 정책 시뮬레이터, 거버넌스 시뮬레이터를 이제 구현을 하였으며 특히 그 케이스로 이제 코드라틱 포팅에 대한 최적해를 탐색하는 방법 이런 걸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서 최적해라는 거는 좀 이따 한 번 더 이제 소개를 드릴 거지만 제곱 투표를 할 때 이제 어떤 사람 입장에서 이제 내가 원하는 뭐 정책이라든가 그런 거를 당선을 시키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 경우에 최소의 코스트로 이제 최대의 이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요 내용을 가지고 이제 정보과학회 논문을 출품을 했었는데 그 논문이 역습이 됐어요. 그래서 조만간 뭐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논문으로도 아마 읽어볼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블록체인이랑 뭐 코드라틱 보팅에 관련된 이제 백그라운드를 소개를 드리고 그다음에 왜 블록체인을 사용하는가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죠. 항상 블록체인을 뭔가 적용을 했을 때 why 블록체인 이걸 이제 한번 짚어드리려고 하고 또한 어떻게 구현을 하였으며 간단하게 그냥 오버뷰 정도만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또한 이제 데모 비디오 데모가 있어서 그걸로 소개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한계와 결론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뭐 블록체인에 대한 정의는 다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저희 이제 학회랑 제가 바라보는 블록체인이란 어떤 것인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블록체인은 탈중앙화된 공공 데이터베이스 혹은 그 기술 자체를 얘기를 하죠. 노드라고 불리는 피어라고 불리는 혹은 네트워크 참여 컴퓨터들에게 레저가 분산이 저장이 되어서 누구라도 임의로 수정할 수 없는 그러한 분산 원장 기술입니다. 그래서 네트워크에 누구나 참여하고 블록을 생성할 수 있어서 네트워크 장부를 하나로 일치시키기 위한 합의 과정을 거치잖아요. 여기서 탈중앙화와 합의가 어떻게 보자면 거버넌스와도 많이 닮은 점이 있습니다. 거버넌스가 무엇이냐고 하면은 어떠한 중앙기관의 주도의 통제에서 벗어나서 이해관계자들이 전부 이제 주체적인 행위자로 활약을 하는 것이죠. 그 상황에서 전부 다 각자 다른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협의랑 합의를 거쳐가지고 뭐 정책이든 그런 것들을 결정하고 이제 집행을 하게 되는 사회적 통치 시스템을 거버넌스라고 합니다. 사실 이제 거버넌스에 대한 뭐 엄밀한 정의라는 게 아직 내려지지 않은 것 같아요. 찾아봤을 때 전반적으로 이제 넓은 과목들에서 사용이 되는데 어쨌든 이제 핵심되는 내용은 탈중앙화와 합의 이렇게 두 개가 됩니다. 이런 탈중앙성이랑 합의는 블록체인과 많이 닮은 점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거버넌스 과정을 블록체인 위에서 구현을 하게 된다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구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블록체인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많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데이터에 대한 무결성을 이제 하기 위해서 내가 블록체인을 쓰겠다. 아니면 뭐 인센티브 구조를 주기 위해서 블록체인을 쓰겠다 등등등 할 수가 있는데 저는 여기서 이제 블록체인으로 거버넌스를 한번 구현을 해보겠다라고 접근을 해보았습니다. 코드라틱 포팅은 아까 이제 설명을 잘 해주셔서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신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슈와 관련해서 투표권을 이제 구매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그 투표소의 제곱에 해당되는 비용을 지불하는 게 바로 코드라틱 보팅입니다. 그래서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좀 더 직관적으로 와닿을 수가 있는데 투표권을 구매를 하게 되면은 내가 한 투표권을 얻기 위해서 지불해야 되는 코스트 같은 건 제곱으로 늘어나게 돼요. 그래서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게 되고 반대로 내가 투표권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해서 그게 이제 실제 반영되는 거는 루트 스케일로 이렇게 완만하게 반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버넌스를 블록체인 상에 구현을 하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구현이 되고 실제로 그런 식으로 많이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겠죠. 제가 몇 개 찾아보니까 실제 코드라틱 보팅이 적용된 뭐 그러한 블록체인도 이미 나와 있더라고요. 거버넌스로 채택을 한. 그래서 뭐
그런 것들로 자연스럽게 구현이 되는데, 만약에 정책을 실험하고자 한다면, 예를 들어 굉장히 레디컬한 이런 뭐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실험해보고자 한다면 문제가 하나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블록체인의 규모가 어느 정도 있어야, 아까 코드라티 보팅도 그렇겠지만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상황에서 많이 좋다고 하잖아요. 그 규모를 얼만큼 확보를 할 수 있을까가 하나 문제가 됩니다. 뭐 개인적으로 한다 뭐 이렇게 하면은 뭐 사실 투표 시스템이 성립을 하진 않죠. 어느 정도 몇 명 이상이 돼야 되는데 과연 그 큰 규모의 네트워크를 어디서 얻을 것인가, 이제 많은 문제가 되겠죠. 또한 기존에 있던 블록체인에서 그것들을 테스트해보고자 할 때도 사람들이 참여할 요인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실제 자신의 이해관계가 걸린 거에는 적극적으로 투표를 하겠지만 이해관계가 걸리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투표를 하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을 어떻게 요인을 만들어줄 것이냐, 사실상 뭐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좀 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솔루션을 제시할 것인가? 저는 이제 이런 개인 일반 유저들,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을 에이전트로, 컴퓨터 에이전트로 대체를 하여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자 라는 아이디어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노드 또는 뭐 피어라고 하는 이런 구성하는 참여자들을 컴퓨터 에이전트로 다 대체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구현을 할 때 제가 뭐 원체인이라는 이러한 것들을 사용을 했는데, 이 원체인이 뭐냐면 저희 학회에서 만든 간단한 블록체인 구현체예요. 그래서 심플한 블록체인 구현체 위에다가 쿼드라틱 보팅 거버넌스를 이제 레이어를 얹어서 쿼드라틱 보팅이 가능하고 그 집계가 가능한 그런 블록체인 구조를 만들어서 실제 테스트에 활용을 했고요. 이 원체인 구조를 보시면 블록체인과 관련된 부분이 있고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부분이 있어요. 이 중에 P2P 통신은 서로 노드들끼리 통신하기 위한 부분이고 HTTP가 바로 사용자와 통신을 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뭐 사용자가 블럭들 리드 요청을 하면은 응답을 해주거나 블럭들 뭐 추가한다는 요청을 보내면 추가했다는 추가를 하고 응답을 보내거나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유저 부분을 에이전트로, 컴퓨터 에이전트로 이제 대체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시뮬레이션을 바로 이제 돌려가지고 그 결과를 해커톤에서 제출을 했었었고, 이제 논문을 작성할 때는 사실 약간의 좀 더 요인이 필요합니다. 왜 이게 과연 필요한가, 이러한 내용들의 백그라운드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단순히 뭐 쿼드라틱 보팅이란 걸 테스트해보기 위해서라고 하면 약간 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거버넌스들이 어디서 필요한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았더니 바로 이제 스마트시티라는 데서 필요로 하게 됩니다. 스마트시티라는 거는 뭐 사실 제 전공 분야는 아니지만 여러모로 이제 많은 시도들이 되고 있고 패스트 스마트시티, 슬로우 스마트시티 등등등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들이에요. 실제로 스마트시티란 ICT 혹은 뭐 기타 수단들을 활용을 해서 삶의 질과 도시 운영, 뭐 서비스 효율성, 경쟁력 향상을 보장하고 있는 혁신 도시입니다. 뭐 흔히 생각하는 IoT 기술들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많이 적용되어 있는 스마트 시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뭐 예를 들자면 지하철에서 내려서 버스를 탈 때 바로 환승이 되면 좋겠죠. 대기 시간 없이. 그런 것들을 스마트 시티에서는 다 효율적으로 계산을 해서 지하철이 이렇게 도착할 때 버스는 이때 도착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이러한 예시가 있고요. 이런 스마트 시티에서는 거버넌스가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스마트 시티가 제공하는 이런 서비스에 의해 발생하는 공간 혹은 활동에 긍정적인 효과들이 있는데, 변화들이 있는데, ICT뿐만 아니라 시민들과 민간 영역의 협력이 항상 베이스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이걸 만약에 중앙화된 주체에서 하지 않고 거버넌스에서 하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게 스마트 시티의 의의와 이제 맞닿게 됨으로써 삶의 질 향상이라는 이런 스마트 시티의 명시적인 목표를 달성을 하려면 효과적인 거버넌스 구축이 이제 선행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스마트 시티라는 것과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라는 점에서 이제 이런 쿼드라틱 보팅이 들어간다면 과연 얼마만큼 훨씬 효과가 좋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기술을 해보았고요. 어떤 예시가 있을 수 있냐고 하면 탄소 배출권, 이러한 예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탄소 배출권이라는 건 저도 사실 잘 모르지만 이런 6대 온실가스라는 게 있대요. 그런데 이게 이제 유해한 가스, 환경을 파괴하는 가스들이니까 이런 것들을 배출할 수 있도록 부여하는 권리가 있고요. 근데 만약에 정해진 기간 안에 이런 배출량을 줄이지 못한 기업들이
있다고 할 때 배출량에 여유가 있거나 숲을 조성한 사업체 뭐 이런 환경에 기여한 사업체 혹은 여유가 있는 사업체들로부터 그거를 돈을 주고 권리를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석유화학 기업이라든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기업이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배출 자체를 줄이거나 아니면 권리를 사는 쪽으로 이제 탄소 배출권에 대한 권리를 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과연 이런 탄소 배출권에 대해서 코드라틱 보팅을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 예를 들어 단순히 내가 한 표로 탄소 배출권 하나를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뭐 투표권과 투표의 관계처럼 탄소 배출권을 구매하기 위해 재고배 비용을 지출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등등등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또한 뭐 아까 지하철과 버스 뭐 이런 예시를 들었었는데 그런 공공체 뭐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할 때 정책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뭐 버스 노선이라든가 뭐 지하철 증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정책과 관련되는데 시민들의 편의에 의해서 이제 증설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어떤 시민들은 여기에 노선을 지으면 좋은데 어떤 시민들은 저쪽에 노선을 지으면 좋다. 그럼 정책을 둘 중 하나를 이제 여기 지을 건가 저기 지을 건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되냐 투표를 해야 되는데 그때 코드라틱 보팅을 쓰면 어떻게 될까 등등등을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이제 보여드리는 데모는 사실 이번에 새로 만든 데모가 아니라 해커톤 때 정말 간단하게 구현해서 돌렸던 데모예요. 그래서 블록체인 규모가 크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이러한 환경에서 컴퓨터에서 로컬하게 돌렸어야 하기 때문에 보시면 사양이 굉장히 나쁘죠. 노트북이라서 많은 수의 노드를 시뮬레이팅 하니까 튕기더라고요. 메모리가 부족하다고. 그래서 노드를 12개밖에 띄울 수가 없었고요. 노드를 12개 띄운 상황에서 투표하는 이제 에이전트는 8개를 띄워서 돌렸습니다. 굉장히 규모가 작은데 어쩔 수가 없던 이런 한계가 있었었죠. 그래서 다음번에는 이제 논문을 수정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때는 좀 노드를 많이 띄워서 한 120개, 100개 뭐 이 정도 띄워서 한번 테스트를 해볼 계획이고요. 시뮬레이션은 다음과 같은 이제 7스텝으로 10스텝인데 이걸 7스텝이에요. 그래서 7스텝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처음은 이제 P2P 네트워크,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구성을 하고 참여 노드들의 각 주소를 이제 수집을 합니다. 주소를 수집하고 어떤 어드민 노드라는 걸 일단 편의상 하나 뒀어요. 이 어드민 노드가 투표권을 배부한다고 가정을 했었고 이후에 투표를 진행하고 투표를 집계하고 전체 블록체인 로그를 찍어주고 이후 P2P 네트워크를 해제하는 걸로 시뮬레이션이 진행이 되게 되고요. 이 상황에서 뭐 만약에 거래를 한다, 투표권을 이제 사고 판다 등등등이 있을 때는 여기 투표 진행 전에 스텝이 하나 더 추가가 되게 됩니다. 다음 이제 아래 이그젬플은 전통적인 보팅 상황이에요. 참고로 이제 어떤 상황을 가정을 했었냐면 탄소 배출권이랑 비슷한 상황을 가정을 했습니다. 8명의 이제 에이전트들이 있고 각 에이전트가 100표씩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탄소 배출권을 100장씩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 이제 그 100장씩 있는 상황에서 코드라틱 보팅으로 서로 몇 표를 뭐 한 표씩 사고 판다 했을 때 어떤 정책은 ABC가 있는데 정책 ABC에서 내가 원하는 정책을 당선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최적해 뭐 이런 것들을 구한 것이죠. 첫 번째는 그거에 앞서서 코드라틱 보팅에 앞서서 우선은 트래디셔널한 보팅 그러니까 1인 1투표권 뭐 이런 것들을 가정을 해봤어요. 그리고 여기 ABC 정책이 있을 때 각 에이전트마다 이 선호도를 이제 미리 사전에 정의를 해두었습니다. 정책 A가 뭐 B보다 더 선호되고 정책 A와 C가 서로 뭐 같을 정도로 선호하는데 A가 조금 더 크다 뭐 이런 등등등을 다 표기를 해두었고 이 상황에서 투표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바로 정책 A가 3표, 정책 B가 5표, 정책 C가 0표로 이제 B가 당선되는 상황이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근데 그게 아니고 만약에 코드라틱 보팅을 구현을 했는데 굉장히 나이브하게 한번 구현을 해봤어요. 투표권 거래가 금지된 상황, 단순히 100표씩만 서로 다 투자를 할 때 어떻게 될 것인가. 그렇게 진행을 해보았더니 27, 35, 42, 참고로 이게 제곱을 취하지 않은 루트 취한 다음에 모두 누계한 값입니다. 27, 35, 42가 나왔어. 이제 C가 뽑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왜 그렇냐면 아까 B가 뽑혔고 C가 뽑힌 상황인데 각각의 이제 선호도를 좀 살펴보시면은 정책 A와 B가 제일 최상단에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있을수록 선호한다는 건데 정책 A를 선호하는 노드가 3개, 피어가 3개, 정책 B를 선호하는 피어가 5개가 있는데 C라는 게 최우선으로 선호하진 않아도 두 번째에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해관계를 좀 누계를 지켜보니까 A랑 B가 아닌 C가 코드라틱 부팅으로 나이브하게 당선되는 뭐 이런 일, 이해관계가 좀 많이 반영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또한 뭐 이 상황에서 B와 C가 B가 크거나 같다예요. C보다 이제 선호도가 이런 상황에서 코드라틱 보팅을 적용했을 때 최대 이익을 내려면 이 뭐 시티즌 4번이라고 할까요? 이 4번 시민이 어떻게 투표를 하면 이 이해관계를 제일 많이 반영을 할 수가 있을까요? 100표에서 바로 이 100표를 다 B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B에 50표, 뭐 C에 50표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 100표를 한 정책에다 투자를 하면 루트 100에서 10표가 되겠죠. 표가 10장의 투표로 이제 적용이 될 텐데 만약 50과 50 이렇게 나눠서 적용을 한다면 루트 50 하면은 뭐 대략적으로 얼마 7점 얼마가 될 겁니다. 누계를 하면 14가 돼요. 그래서 처음에 10표를 행사할 수 있었던 것보다 4표를 더 행사할 수 있게 되니까 훨씬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각 에이전트들은 이제 최대 이익을 내기 위해 행동을 하고요. 그런 식으로 행동을 했을 때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트레이딩을 가능하게 했어요. 서로 투표권을 사고 팔 수 있게 했을 때 만약에 시티즌 3번이라고 하는 얘가 최대 이익을 얻고자 한다면 최대 이익이라고 한다면 정책 A가 당선되는 거죠. 이때 코스트를 최소로 했을 때 몇 표를 과연 구매해야 될까 를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결과 142표를 구매해야 된다고 나왔어요. 근데 이 142표가 어떻게 나왔냐면 어떤 한 사람에게는 100표를 구매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제 4표 그리고 30표 이렇게 구매해야 최소 비용으로 내가 표를 구매하는 표 구매 수가 최소로 하면서 정책 A를 당선시키게 할 수 있다 라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결과는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나온 결과예요. 근데 이게 사실 허점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허점이 있을 수가 있죠? 바로 이제 내가 투표권을 구매해서 적용을 한 것보다 어떠한 다른 에이전트, 어떠한 다른 유저를 그냥 뭐 매수라고 표현을 할까요? 매수하는 게 훨씬 더 싸게 먹히는 거예요. 가령 100표, 100표가 있을 때 내가 이 100표를 구매해서 200표를 행사하게 되면 루트 200으로 행사가 되는데 그게 아니라 100표와 이 사람 100표를 이 사람이 그냥 정책 A 투표해라고 시키고 100표를 투표하게 되면 2 곱하기 루트 100이죠. 그래서 20이 돼가지고 훨씬 더 많은 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사람을 매수를 할 수 있게 된다면 신원을 은닉하고 정체성을 위장해가지고 표를 더 행사할 수 있게 된다면 원래 142표를 구매했어야 하는 거를 100표만 구매하는 것으로 이제 정책 A가 당선되게 최소 코스트를 많이 낮출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뭐 이러한 결과들을 이제 실제 에이전 참여하고 있는 블록체인 실제 유저들 실제 사람들이 참여하는 네트워크에서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에이전트들을 기반으로 해서 정책을 테스트해 볼 수 있겠다라는 걸 이제 제시를 하고 있는 바이고요. 근데 참고로 이제 이 각 에이전트들은 룰 베이스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룰을 다 사전에 정의를 해줬어요. 뭐 어떤 상황에선 어떤 게 제일 최대 이익, 어떤 상황에서 어떤 게 제일 최대 이익 이런 주어진 규칙 하에서의 최적화를 구할 수 있다는 거는 시뮬레이션으로 이제 바로 알 수가 있는데 이런 주어진 규칙들이 없는 경우라든가 규칙을 정의하기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죠. 실제로 이제 규칙을 정의하다 보면은 뭐 이런 가정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뭐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하려고 한다면 뭐 투표권 가격이 변동하지 않아야 된다느니 에이전트 간의 거래가 서로 겹치지 않아야 된다느니 굉장히 많은 가정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실제 상황과 좀 동떨어지게 되겠죠. 그렇다고 이런 가정들을 전부 다 룰 베이스로 바꿔보자면 제가 이걸 작성할 때 파이썬 코드로 1200줄이 나왔는데 1200줄로는 부족하고 한 만 줄 넘게 훨씬 그렇게 작성을 해야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룰 베이스로는 이것들을 다 반영을 할 수가 없고 현실과는 조금 다를 수 있겠다라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한계는 어떻게 극복을 할 수 있느냐? 바로 룰을 정의가 어려우면 강화학습을 적용할 수가 있겠죠. 이런 강화학습이라는 머신러닝을 바탕으로 한 기술로 정책 및 가치라고 하는 정책과 가치의 함수를 근사를 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룰 베이스로 됐던 요소들을 전부 다 강화학습으로 바꿈으로써 더 복잡한 규칙들 뭐 아니면 더 다른 다양한 정책들에 대해서 돌아갈 수 있는 시뮬레이터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걸 제시를 했었고 이쪽으로 계속 연구를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 전에 먼저 비디오 데몬스트레이션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비디오를 좀
실제로 이제 해커톤 나갈 당시에 촬영했 런 되던 걸 촬영했던 거고요. 이제 실제로 블록체인을 어떻게 구성했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는 단계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세 개의 로컬 환경에서 세 개의 피어를 만들었다는 걸 상정한 상황이에요. 세 개의 피어를 만들었었고 서로 피어 간의 블록체인이 이렇게 뭐 작동한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부분입니다. 이건 뭐 쿼드라틱 보팅 시뮬레이터랑은 조금 다른 얘기지만 아까 원체인이란 거 베이스로 해가지고 위에 쿼드라틱 보팅 레이어를 얹어서 코어를 이제 만들었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굉장히 간단한 뭐 블록체인 뭐 해커톤이라든가 이런 굉장히 간단한 블록체인 구현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 학회에서 만들었던 그 원체인이라는 GitHub에 다 코드가 공개되어 있어요. 그걸 사용하시면 편하게 개발을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실제로 시뮬레이터 화면인데 전통적인 투표를 했을 때 아까 3표, 5표 이렇게 나왔었죠. 12개의 서로 피어들 로고를 찍었을 때 저렇게 나오는 거고 쿼드라틱 보팅을 적용을 했을 때는 이제 여기서 이제 투표랑 집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정책 C가 당선이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래가 가능할 상황에서 딱 넣었을 때 이제 몇 단계마다 이제 로고를 한번 찍어주겠어요. 로고를 찍었을 때 지금은 아직 정책 A가 C보다 높지 않았었죠. 그래서 지금은 페일이지만 몇 단계를 거쳐가면서 이제 보수를 하게 된다면 옵티멀 솔루션을 찾아내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옵티멀 솔루션이 아까 142표를 구매해서 A가 제일 많게 되는 이런 상황이 나오게 되고요. 맨 마지막으로 이제 매수가 가능하도록 처리를 해준다면 오직 100표만 구매해서도 정책 A가 훨씬 더 잘 나오게 할 수 있다라는 걸 이제 보여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블록체인이 굉장히 이제 이상적인 그 탈중앙성이랑 합의라는 거에 있어서 거버넌스를 테스트하기에는 굉장히 이상적인 실험장이 돼요. 대신에 실질적인 이득이 없는 정책 실험에는 사람들이 이제 참여할 요인이 없으니까 이를 에이전트로 대체를 해가지고 블록체인 기반의 뭐 폴리시 혹은 거버넌스 시뮬레이터를 한번 제시해보자 하는 게 아이디어였고요. 에이전트들을 만들었었는데 그게 룰 베이스로 만들었었던 거죠. 그래서 룰 베이스로 만들었을 경우에는 한계가 있다. 어떤 한계가 있냐면 복잡한 정책이나 환경에서 모든 규칙을 정의하기 어렵고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어렵다 뿐이고 또한 많은 가정을 요구하므로 도출한 해가 실제와는 좀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이런 복잡한 룰들을 우리가 다 정의해주는 게 아니라 강화학습을 적용해서 우리가 시뮬레이터를 한번 돌려보자 라는 게 제가 제시하는 바입니다. 실제로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페이지를 몇 개로 나눴는데 현재는 페이지 1이에요. 주어진 프로토콜에 따른 룰 베이스로서 최적화를 찾는다. 근데 이제 강화학습을 적용하면은 룰이 아니라 강화학습에 기반한 에이전트로 최적화를 찾는다. 이런 것들이 많이 쌓이게 되면 데이터가 많이 쌓이게 되면 어떤 특정 거버넌스에 대한 이제 약간의 노하우라든가 그런 것들이 데이터로 남게 돼요. 그런 경우에 페이지 3에서는 역으로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얘가 최적화가 얼마인지 찾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 그 자체가 과연 올바른지 적법성이 있는지를 데이터에 기반으로 데이터를 베이스로 삼아서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까지가 제가 목표하고 있는 바입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